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여울 23기로 활동 중인 의과대학 의예과 20학번 변성미입니다. 네, 우선 여러분 의과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의과대학 건물 내부 투어를 할 건데요. 우선 오늘 투어할 건물은 문숙의학관, 제일의학관, 의과대학 본관, 그리고 의학도서관입니다. 혹시 여기 탑 보이시나요? 네. 네, 바로 이 탑은 가문탑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의과대학 건물 입구에 있는 탑인데요. 이 탑은 1996년 5월 18일에 건립되었는데 의학연구에 필요한 이제 시신이나 장기를 기증해 주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건립된 탑이라고 해요. 매년 가문제라는 행사를 실시해서 기증해 주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꽃들 보이시나요? 혹시 상태가 어떻나요? 매우 좋아요. 되게 싱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싱싱한 이유는 꽃이 시들기 전에 교수님들께서 직접 꽃을 갈아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들어온 이곳은 바로 문숙의학관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문숙 여사님께서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아드님을 기리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기부를 해주셔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문숙 여사님께서 문숙과학지원재단을 설립해서 인재 양성에 힘써주셔서 그 뜻을 기리고자 이곳을 문숙의학관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5층에 임상해부센터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국가 정비의 대명사로 불리는 다빈치 기기나 복강경 기기 그리고 다양한 기기들이 준비되어 있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5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의과대학은 단과대학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밴드나 오케스트라, 합창과 같은 문화동아리, 학술동아리, 그리고 봉사동아리, 종교동아리, 그리고 축구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 동아리가 그러한 동아리인데요. 바로 이것이 동아리 방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은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의과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학기에 무려 4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면 저쪽에 개인 락커나 샤워실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 피트니스 센터는 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유광사홀이에요. 유광사홀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셔서 교회장을 역임하신 유광사 회장님께서 30억을 기부해 주셔서 여기가 이 강당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곳은 크기도 크고 최신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국제 학회를 개최하기에도 손색이 없다고 해요. 이곳은 의과대학 식당인데요. 혹시 여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 정도 이용해 봤는데 혹시 저는 두 번 이용해 봤어요. 이곳은 이제 중식과 석식만 운영을 하는데요. 네, 두 종류의 식사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고르실 수 있고 4,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연구 중심 병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한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연구중심병원이란 진료를 기반으로 축적된 지식을 의료기술에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사업화해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세계적인 병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 병원들이 진료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연구중심병원은 의료진들 중에 상당수가 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딱 10곳의 병원만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대학교는 안암병원 그리고 구로병원이라는 두 곳을 연구중심병원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이제 연구중심병원을 두 곳 이상 보유한 이제 학교는 저희 고려대학교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곳 3층은 담보 라운지고 4층은 이제 서릉스 라운지라고 해서 이곳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사람들이 나와서 약간 휴식도 취하고 약간 담소도 나누고 그런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혹시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나요? 이곳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은 여기보다는 의학도서관에서 더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요. 고려대학교 본관 5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나보병 실험해부센터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인데요. 그곳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고 라보경 교수님께서 국내 최초로
여성 해부학자로서 일하신 것과 42년 동안 해부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신 공로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곳을 라보경 실용해부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학과 1학년이고 저는 이제 의학과 2학년이잖아요. 내년에 저는 의학과 1학년이 되는데 그때 필수적으로 해부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수강을 해야 돼요. 그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해부학 실습인데 이러한 해부학 실습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망한 원인, 즉 사인을 밝히는 부검실인데요. 혹시 여기 다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작년에 부검 창간을 신청해서 이곳 썼는데 여러분도 혹시 부검 창간으로 한번 오셨었나요? 네, 둘이 같이 한번 무슨 지도에 참고한 적 있습니다. 부검은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병리학을 전공한 법의학자만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부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의사 국가고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언제 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이제 의학과 4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의과대학을 완전히 졸업하고 나면은 치는 시험인데요. 2012년부터는 원래 있던 필기시험에 실기시험까지 더해졌어요. 의료인들의 이제 실기 능력도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 이제 만들어진 곳이 KU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사실 2012년에 실기시험이 도입되기 이전에 2008년부터 저희 학교는 임상수기 센터라고 해서 인체 모형이나 가상 모형 등을 이용을 해서 실기 능력을 이제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실기 이제 시험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KU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해서 2017년에 새롭게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뭐 시뮬레이션 센터 그리고 다양한 뭐 전산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고려대학교 전체에는 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총 5개의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생명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은 바로 이 의학도서관입니다. 이 안에는 약 17만 권의 장서가 있는데요. 이곳은 완전 개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완전 개가제 들어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거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완전 개가제란 이용자가 직접 서구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서 보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원래 지정 좌석제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키오스크 배정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는 4층에는 남학생, 여학생 수면실도 있어서 공부하다가 필요하면 잠시 쉬러 이제 갈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의과대학 본관, 제1의학관, 문숙의학관, 그리고 의학도서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의대만의 약간 다른 의대와 참여해야 되는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중심 병원을 두 곳이나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연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도와주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학생 연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는 학생에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지금 학생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연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초 관련 연구와 임상 관련 연구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기초나 임상 관련해서 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 하면 관련된 교실에 이제 교수님을 찾아서 혹시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같이 1년 동안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학술지처럼 열려서 직접 논문도 발표를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고대 학생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의과대학은 학생회가 총 두 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과 2학년 그리고 본과 4학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과 학생회가 따로 있고 이제 의과대학 학생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과 학생회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예과 1학년과 2학년만 참여할 수 있는 학생회고 의과대학 학생회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회입니다. 학생회는 또 이제 다양한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홍보국, 복지국, 사무국 이렇게 맡은 일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서 기념품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색깔 가지고 싶으신가요? 저는 백호요. 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